바다, 물, 공원, 요즘 인천이 이렇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안 되죠. 뭐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 소래포구 어시장을 지나면 이렇게 왼쪽으로 산책로가 쭉 있고요. 조형물들 많고 약간 관광지처럼 꾸며놨습니다. 제한속도 50짜리 도로인데 아주 시원하게 직선으로 쭉 뻗어 있고요. 자, 이렇게 돌면, 어이구, 저 조형물인가요? 건물이, 야. 아트홀. 아트홀 진짜 멋있네요. 정면에 학교, 저거 같습니다. 이 근처 살면 진짜 뭐, 초중고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어이구, 아이들이 엄청 많네요. 뭐 졸업식인가요? 뭐지? 아, 뭐, 무슨 코스프레 같은 게 있고 행사가 있나 봅니다. 네. 어마어마한 초상권들 지금. 이거 다 초상권 지금 동의 안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모자이크 해야 됩니다. 지금. 아, 큰일 났습니다. 아, 수능 전이라서 맞아. 뭔가 그런 행사를 하나 봅니다. 네. 아, 빨리 끝난 건가요? 그냥?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게 마을입니다. 지금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 학교 바로 앞에 있네요. 자, 요렇게 들어옵니다. 인천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다고 소문난 동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미추홀 외구 앞 단독필지. LH 땅이니까 당연히 모든 인프라 빵빵하고요. 현재 약 40여 세대가 들어와 있지만 남은 필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긴 무조건 단독 전원주택 희망자라면 필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독필지란 이런 거구나. 혹은 에 뭐야, 난 별론데. 이런 나만의 기준이 생기게끔 도와주니까요. 아, 여전히 잘 모르시겠다고요? 일단 영상 계속 보시죠. 어우, 동네 좋네요. 네, 확실히 다르네요. 이 주차 구획도 양쪽에 딱 해놨고요. 인도까지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뭐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야는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고요. 구독자님이 꼭 가보라고 해서 와봤는데, 야, 여긴 또 이렇게 또 옆에 또 있어요. 도로가 통행할 수 있는 도보가 또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공원으로 지금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쭉하게 이렇게 있어요. 빼빼로 모양처럼, 과자 모양처럼 이렇게 11자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야, 여기도 새로 집을 올렸나 봐요. 이 동네 연식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13년도 요때 분양을 했습니다. LH에서. 그래서 지금 그 무렵에 집을 올렸으면 거의 10년째 되는. 담장도 거의 개방형들이 많네요. 네. 이렇게 열린 오픈마인드가 전 참 좋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완충 녹지나 이런 공원들이 붙어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조금 불법 주차 차량들이 안까지 들어오는 단점이 있긴 하네요. 저라면은 이런 데를 좀 일찍 발견해서, 사실은 제가 답사를 다닌 목적이 그겁니다. 이런 데가 많아요. 전국에 많은데 좀 일찍 좀 발견해서 먼저 들어와 계셔라. 지금 정면에 분양문이 노년 메인프라자 1,2,3 돼 있습니다. 지금 요 자리가 상가가 들어온다면 생활인프라가 좀 채워질 수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생활인프라 거의 안 보이는데, 아, 이쪽으로 나오니까 뭐 별거 별거 다 있네요. 아파트 앞에 있어서 여긴 또 괜찮습니다. 자, 사거리를 이렇게 돌면, 어우, 저쪽에 큰 교회가 하나 보이고요. 지금 요 아파트 지나서 우리 마을이 있고 공원이 이제 나올 겁니다. 아, 소래 도서관. 제가 좋아하는 도서관이 있네요. 와, 이거 진짜 꿀이다. 공원이 규모가 꽤 커요. 네. 그냥 공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차장도 잘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걸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래 역사관인데요. 옛날 기차도 있고 아주 볼 게 많아 보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이쪽으로 수인 분당선이 흐르고요. 저 너머로, 저 아파트 사이로 저 너머로 우리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 사방으로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소래도서관 앞 버스 한 대 들어오는데 소래포구역까지 그렇게 몇 정거장 없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거장이면 갈 수 있습니다. 와, 내부도로 아주 깔쌈하죠. 요즘 인천이 이렇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나 외부와의 연결 사정은 여전히 좀 아쉽습니다. 교통 체증도 체증이지만 워낙 대형 화물들이 많아서죠. 이날도 출근 시간은 피했건만 하여간 들어가는데 애 좀 먹었습니다. 아까 맨 처음 지나온 데가 바로 여기 암대로고요.
이 도로는 오른쪽 영동고속도로 위로 제2경인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월곶 IC까지는 차로 13분 8.4km, 또 남동 IC까지는 24분 6.5km. 그렇다곤 해도 여기 대중교통만큼은 연계가 훌륭합니다. 버스 타면 한 방에 여기 수인분당선까지 금방 도착하죠. 왼쪽에 아파트 단지와 우리 마을 그 사이에는 이런 완충 도로가 있습니다. 넉넉한 공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좀 보호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딱 마을이 끝나자마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24걸음 정도의 어떤 완충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좀 아늑하게 더 느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높이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마을 바로 앞쪽으로는 뭐 딱히 인프라가 없고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요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앞으로 나와야 생활 인프라가 좀 보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백다방, 컴포즈 커피, 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 이 정도면 충분하죠. 초중고도 워낙 가까우니까 학세권 따질 것도 없고요. 남은 건 대형 인프라, 홈플러스 10분 2km, 인천 힘찬종합병원 15분 3km. 와, 역시 인천 최고의 단독 필지답네요. 지금 우리 마을은 저쪽에 있고요. 이렇게 건너면, 공원을 건너면 공원 반대편에는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 공단 맞은편에는, 공원 맞은편에는 이런 식으로 공단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마을 뒤에 숲은 그냥 숲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마을이 여기 있고 그 바로 뒤에 공원, 그 다음에 요런 큰 도로가 또 껴있고, 공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아까 잠깐 살펴본 그 공단. 공단이 바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겁니다. 공단과 고속도로의 어떤 미세먼지를 차단해준다. 야, 공원 진짜 근사하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로즈나우. 지금은 비록 장미가 좀 시들었지만, 한창 꽃 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아, 고마워. 요! 돼 있고요. 옐로우 퍼퓸. 그러니까 장미를 종류별로 다 이렇게 쭉 심어놨네요. 야, 정말 근사합니다. 야, 우리 마을 바로 옆에 이런 공원이 있다는 게 진짜. 마을 바로 뒤쪽으로는 저런 식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또 맞은편에도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죠. 바다, 물, 공원. 여긴 진짜 제가 본 넘버원 인천 공세권 숲세권. 나도 모르게 저절로 엄지가 슬쩍 올라가는 주거 환경입니다. 아, 정말 그래 보이죠. 하지만 계속 걷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대요. 야, 이거 사람들 수시로 꼬이면 사는데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학교, 공원이 너무 좀 딱 붙어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 요건 아무래도 호불호가 있으니까요. 바람 쐴 겸 직접 한번 가셔서 판단해 보시길. 인천, 역사 깊은 수도권 최대 항구도시. 부산에 이은 인구수 3위의 당당한 광역시. 진짜 올 때마다 깔끔하고 세련된 인프라에 매번 제 조그만 눈이 동그래집니다. 하지만 도시 내부에 비해 외부와의 연결이 항상 괴롭죠. 가깝지만 너무나 먼 서울, 그리고 경기도. 아, 배드타운이고 뭐고 단독 전원주택이야 어차피 배드니까 신경 안 쓰고요. 일단 당장 이 교통, 이것부터 어떻게 해결 좀 안 될까요? 서울 경기 접근성 지금보다 딱 10%만 좋아져도 인천은 믿고 걸은다 이딴 소리 쏙 들어갈 텐데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